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의 강남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신약전문대학원 충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신약전문대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10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충남대학교하고 이 한국과학연구원, 그러니까 학연이 공동으로 이 신약 전문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박사 과정 약 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요. 교수들은 화학, 생물, 그리고 약학,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과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이 출연연구소의 박사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국가 연구과제라든지 또는 기업체 연구과제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산학협력 그 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취업은 뭐 출연료, 그다음에 제약회사, 이 벤처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거의 저희 대학원은 취업률이 10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이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친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신 것처럼 이 AI 바리스타죠. 아마 이러한 카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그 카페에는 로봇이 그 AI 로봇이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커피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AI 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AI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두뇌로 할수 있는 일을 이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로 할수 없는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을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수식들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 AI 기술을 이제 질병을 개발하기 위한 이 신약 개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이 신약 개발 기술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페이지로 표시했지만, 생체 내에 질병을 일으키는 생체 고분자 물질, 저는 특히나 이그 여러 약물 중에서도 이 저분자 화합물, 우리가 이렇게 먹는 약그 경구용 약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그 먹는 약물 저분자 화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구조와 그다음에 이 약물의 구조를 통해서 이 약물이 이 단백질의 특정한 사이트를 특정한 사이트에 결합하게 되면 이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향상시킬 수도 있어서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단백질을 이용한 약물 개발을 위해서 단백질 구조 그리고 이 약물이 될수 있는 이 전체 화합물 구조들을 우리가 서치를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를 이용한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이 변호사를 꿈꿨습니다. 꿈이 이제 변호사였던 거죠. 주위에서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우리 오늘 대부분의 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중학교 때 꿈이 이제 변호사였지만,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마가리 대처 수상의 이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리 대처 수상은 그 대학교 때 화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와 정치인으로 갔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치관으로 제가 이제 화학자, 화학도 재밌고 또 화학님이 제게 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화학을 꿈꿨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화학과를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요. 하지만 이 변호사 꿈이 있어서 화학학위를 받는 동시에 이제 충남대법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이 제가 하고 있는 화학과 가장 근사한 이 특허법을 또 전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그
계속적으로 제 전공인 이 화학을 통해서 이제 2003년에 한국화학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학위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성공할까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많이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 신약개발 쪽으로 하게 되고 201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으로 옮겨서 이제 제가 연구활동과 더불어 이제 인재 양성 그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질들과 그리고 제가 그 몸담고 있는 직업 사이에 유기적이고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thinking experiment,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잘 맞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인드와 머신의 믹싱을 통해서 이 창조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한 이러한 일들이 제 적성에 맞고 이것이 이제 그 중학교 때의 꿈에서부터 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 직업과 또 직업 윤리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들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일을 할까 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미국의 루카스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의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올 건데요. 이분이 2003년에 그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죠. 두 번 재발을 거치면서. 그런데 이때 게놈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분의 병이 그 FLT 유전자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 FLT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라고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표적 치료제를 화이자라고 하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 약을 복용하고 지금 현재까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 신약 개발이 그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 사회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히 그 신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생존율을 보시면 이 제클린 디프레라고 하는 첼리스트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인데요. 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40세를 못 넘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질병으로 이 이제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 약물을 통해서 생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율을 굉장히 이렇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약 43조를 능가하게 될 거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혁신 신약이라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신약의 가치는 요즘 우리가 K-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또는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 블랙버스트 의약품이 거의 이들에 비해서 훨씬 몇십 배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 신약의 가치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이 결국은 미래 먹거리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로 이 신약 의약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신약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초기에 기초 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 기초 연구에서는 주로 한 만 개 정도 우리가 보통 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 개 정도의 화합물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신약으로 승인되는 약물은 한 개 정도 이릅니다. 확률을 보시면 0.01%의 확률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 과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실제로 개발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제적 비용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보람과 경제적 가치를 한꺼번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의 기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구과정, 기초연구과정은 주로 우리가 기초탐색 단계라고 하는데 소요기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12년에서 15년 정도의 인허가까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기초 탐색 단계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임상과 이제 IND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임상 시험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험 동물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 인체 실험이 이제 개시가 된다.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IND 신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한 7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화합물들이 또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서 실험이 확인되면 임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NDA라고 해서 신약 허가 신청을 해서 결국은 시판이 되는데 임상 1상은 정상인, 그다음 임상 2상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이 검증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상에서 대량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하게 되는 이러한 오랜 기간의 그 연구 기간들 그리고 개발 기간들을 거쳐서 신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총 연구비도 보통은 평균하여 약 1조 원 정도의 연구비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 리스크 예, 그 연구 기간과 연구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되지만 성공률을 보시면 이 기초 연구 단계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 그 임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 연구 단계에서 굉장히 똘똘한 그런 물질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똘똘한 물질들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서 이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 소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 연구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생물학, 그리고 화학, 약학 이런 동물 실험 여러 분야의 기초 학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체 내에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인 단백질 그리고 이것을 이제 타겟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 타겟을 자물쇠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에 맞는 이제 열쇠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이 그 탐색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약물 탐색 단계라고 해서 이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약물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 타겟의 단백질의 이제 3차원적인 구조들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유효 물질이라고 해서 핏이 발굴되면 이 초기 유효 물질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 분석법과 생물학적 실험들 보통 약효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약효를 찾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리드 컴파운드, 이 선도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선도 물질을 최적화해서 이제 그 동물이나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화합물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임상 동물 실험을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기초 연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험적인 접근법들도 있습니다. 생물적인 실험, 실험실에서 우리가 웨트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실리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90년 이전,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리얼리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약물을 찾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실리코, 인실리코라 하면 가상 공간.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물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AI 기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 기초 연구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AI 기술이 도입되는 데는요, 특히 가능한 약물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그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 우주 내의 별의 개수, 그다음 지구 표면의 72%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 분자의 개수, 그다음에 사막과 그 해변의 모래 알갱이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을 것 같은가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약물이 된 개수는 약 한 10의 12승계 화합물 정도가 현재까지 약이 된 개수입니다. 10의 12승계도 굉장히 많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화합물의 개수죠. 근데 이 각각의 개수를 보시면 별의 개수가 10의 22승계, 그리고 지구 표면의 물 분자가 10의 47승계. 뭐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개수긴 하지만 어쨌든 모래 알의 개수는 10의 22승계인데 약물 가능한 화합물의 개수는 10의 60승계의 몰리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60승계의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닷가의 모래 알에서 이 반을 찾는 거랑 같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만 할 수 없고 결국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대량의 화합물에서 그 유효한 약물을 찾는 방법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락앤키라 그래서 이 단백질을 통해서 구조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특정한 사이트에 이제 약물이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는 구조뿐만 아니라 이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물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조와 약물성을 만족하는 이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합성하고 이제 약효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당연히 이제 약효가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또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약을 일으키는 기능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백질에 이제 잘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성. 그 단백질에 잘 결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어떤 조직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약물은 그 조직까지 잘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약을 먹게 되면은 이 약물이 우리의 소장을 통과해서 결국은 간을 통과해서 그 조직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약물이 살아남아서 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용해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을 통과하는 투과성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고 약이 또 안정해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물이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약물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먹었을 때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머리 아파서 먹었는데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독성이 있는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독성은 화합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일 수도 있고 이 화합물이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독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선택한 단백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분자 화합물의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조들을 바꾸면 여기에 있는 이 메틸이라고 하는 그룹을 뭐 H로 바꾼다든지 또는 더 큰 그룹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약효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안정성 또는 용해도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 BBB라고 해서 그 뇌를 통과하면 안 되겠죠. 뇌를 통과하지 않고 물론 뇌질하는 뇌를 통과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약물들은 뇌로 들어가서 뇌에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러한 물성들, 약물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화합물들의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해야 될까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약효를 증강시키고 약물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독성을 낮추는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확보되면 우리가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연구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효나 약물성, 특히나 이 독성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뭐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약물이 붙는 자리가 비슷해요. 이 단백질은 서로 다른 단백질인데 약물이 붙는 자리가 비슷하면 우리가 A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했지만 이 약물이 우리 생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구조와 비슷한 자리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아이소자임이라고 그래서 유사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 이외에 비슷한 구조의 단백질에 가서 이 약물이 붙을 확률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선택성 문제라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물은 약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할 때 이 결합 자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의 단백질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단백질의 선택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의 구조들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으로는 보시면 이 구조적인 특성, 아까 보셨던 화합물의 구조적인 특성, 그리고 타겟의 구조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분자량, 그리고 약이 얼마나 물에 잘 녹는지 또는 얼마나 안정한지 이러한 구조적 특성들을 통해서 물리학 특성들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이 물리학적 특성들이 잘 만족이 되면 이것이 실제로 타겟과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만 결합하고 원치 않는 타겟에는 결합하지 않도록 선택성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생화학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생명체에 들어가면 그 약물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조직 또는 원하는 단백질까지 우리가 약물이 잘 흡수되는 이런 생체 이용률을 볼 수 있는 것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이 화합물의 구조와 그리고 이 타겟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보게 되는데요. AI 신약 개발의 전체 기술 로드맵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화합물 구조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여기 화합물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화합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합물 집합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약이 된 구조가 10의 12승계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의 12승계 화합물 구조를 저희가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화합물에서부터 그들의 그런 약물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화합물을 설계할지 그리고 어떤 화합물을 합성할지 이런 이 화합물 설계에 대한 구조들을 모델들을 AI 모델들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구축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 생성된 데이터는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을 통해서 다시 예측 모델을 변화를 시키고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또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또는 아직 알려진 아니면 10의 6승계 화합물이 있죠. 그 화합 미지의 화합물에서 우리 예측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찾아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서 전체에서 AI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약물성을 예측하고 그리고 화합물들을 약물 가능한 화합물들을 디자인하고 컴퓨터 내에서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하고 그리고 디자인된 화합물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 최적화된 합성 그 방법들을 고안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화합물을 찾는 이러한 기술에 바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드럭 디스커버리 기술을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보면요. 특히 이제는 기초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드럭 디자인, 어떻게 단백질 구조와 그리고 이 단백질 구조에 어떤 화합물들이 그 맞을 것인지 약물을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멀티타겟, 여러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단백질에 어떤 활성을 가질 건지,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예측하는
것들, 여러 이제 폴리파마콜로지라고 해서 여러 개의 타겟의 약물들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닝 과정, 탐색 과정이죠. 어떤 약물들이 내가 원하는 타겟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버추얼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하는 스크리닝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에서 하는 스크리닝을 우리가 버추얼 스크리닝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가상 그 인실리코 AI 기술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버추얼 스크리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칼 합성, 어떤 합성 경로와 또 이러한 합성 패스웨이를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 드럭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초기 기초 연구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의 그 핵심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드럭 리펄포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알려져 있는 약물, 예를 들면 두통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타겟을 찾아보니 이것이 비슷한 구조에 배가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그 타겟에도 공이 작용하더라 해서 이미 개발된 약을 다른 질환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드럭 리펄포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가운데 이미 FDA에 승인된 약물, 그러니까 승인된 약물은 이미 독성이나 약효나 약물성이 이미 검증된 약물이죠. 그러니까 이 약물을 이 코로나 치료제로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은 이 약물이 앞부분에서 겪었던 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가 있죠. 이미 약 독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약효만 이제 탐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드럭 재창출이 코로나 치료제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도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AI 기술을 간략하게 역사를 보시면요. 1956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한 계산이 그 도출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확산되고 다시 주춤하고 확산되고 이 다시 주춤한 것을 쭉 거치면서 특별히 2012년 이후에 이 딥러닝 AI 기술들이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화학계통에서는 2013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카플러스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에서 전산화학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산화학은 컴퓨터를 통해서 화학구조를 예측하는 학문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음으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 그 분자 구조 예측 기술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6년에 이 알파고, 구글에서 그 발표한 이 알파고를 통해서 이 딥러닝 기술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약 개발에 들어와서도 보시는 대로 한국 제약산업도 이 1990년부터 신약 개발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 이전에는 이제 미투드러 복사약이라고 하죠. 외국 것을 카피해와서 이제 약을 개발했는데 이 1990년부터 이제 신약 개발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고 2000년에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2010년부터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주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 AI를 이용한 이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AI 기업들이 생겨나고 AI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은 이미 이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이 전통적인 신약 개발에 비해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효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성공 확률도 두세 배 정도 높다는 것이 이미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초기 연구가 거의 한 5년에서 7년 정도인데 2년 만에 가능하고 코스트를 7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구조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지 결합 사이트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 이러한 그 물질들을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분자 하나하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결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 분자들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와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지 상호작용 하는지 하는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는 이제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주위로 물이 많이 있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보시는 부분이 물 분자인데요. 이 물 분자들의 이
역할에 의해서 단백질과 그다음에 약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컴퓨터 기반의 신약 후 물질 발굴 기술, 그 AI를 기술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조들을 가시화해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백질들의 이 구조를 그 결합자리 구조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선택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실제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의 큰 장점이고요. 자, 그럼 AI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AI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라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산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블랙박스 안에서 그죠? 컴퓨터 안에서 계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규칙을 줄 수 있는 게 계산기죠. 더하기를 해라, 곱하기를 해라, 나누기를 해라 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규칙을 찾아주지 않고 사람은 데이터와 어떤 모델을 사용하라 그리고 훈련 시간을 주면 기계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의 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좀 더 들어가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구조를 모델로 해서 하는 머신러닝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결국은 데이터량의 차이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도 하고 이 딥러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이 되기 위한 화합물 구조의 개수 그리고 지금 현재 약이 되기 위한 단백질, 가능한 단백질의 개수 이러한 데이터량이 테라바이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서 기계에다 일을 시킬 수 없죠. 그래서 기계가 규칙을 찾고 우리는 데이터만 넣어주면 기계가 거기서부터 규칙을 찾도록 하는 이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이제 이 그 신약 개발에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활성이 좋은 화합물과 이 활성이 나쁜 화합물들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훈련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게 돼요. 패턴을 찾게 되고 이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를 분석해서 결국은 활성이 좋은 물질, 나쁜 물질을 저희가 넣어준 데이터에서 구분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알려져 있는 화합물들, 활성이 좋은 화합물, 나쁜 화합물들을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화합물 구조를 그려서 컴퓨터에 넣어주게 됩니다. 같이 컴퓨터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컴퓨터 내에서 이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서 수천 개의 화합물들이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컴퓨터 내에서 저희가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약물들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 보시면 이와 같이 화합물에 라벨을 줘서 얘는 활성이 있다, 얘는 활성이 없다 이런 라벨을 줘서 화합물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고 이 컴퓨터는 이 라벨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을 좋게 하고 어떤 부분이 활성을 나쁘게 하는지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럼 저희가 새로운 화합을 넣어주게 되면 똑같이 패턴을 찾는 일을 하고 이 패턴이 활성이 좋은 화합물, 나쁜 화합물의 패턴과 비교해서 얘들이 활성이 좋다, 나쁘다를 예측하는 것이 AI 기술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가장 일반적인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항암제 개발로 키나제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저해제를 찾는 일을 했는데요. 이 키나제라고 하는 단백질은 우리의 그 세포 이 생체 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ATP라고 하는 물질을 ADP라고 해서 이 P 그룹을 포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페이트 그룹을 다른 단백질에 전달함으로 이 생체의 이 시그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키나제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이 키나제 단백질은 현재 지금 휴먼
게놈에서 518개 정도가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 또는 뭐 그 면역 치료제로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도 바로 이 키나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오토이뮨 자가 면역 질환과 그다음에 이 혈액암에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이락토라고 하는 단백질을 저희가 논문에서 2015년에 찾았고요. 그래서 이건 논문 이제 문서 탐색,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의 이 논문의 문헌을 조사를 해서 이 타겟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타겟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타겟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겟 단백질, 아이락4라고 하는 이 단백질과 기능과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문헌에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아이소자임이라는 개념을 단백질의 두 개의 구조만 비교한 게 아니라 단백질 내에 있는 이 물분자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분자들의 패턴이 유사한 전혀 아이락4랑 관련이 없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518개 이상의 이 카이나제로부터 찾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락4랑 생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반응 자리가 비슷하면 안 되죠. 왜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약물이 붙는 자리는 서로 다르고, 하지만 그 약물 주위가 붙을 수 있는 자리에 물분자의 구조는 물의 패턴은 비슷한 그러한 다른 단백질들을 찾았고, 이 단백질들 가운데 세 개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물질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질들에 잘 알려져 있는 화합물을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화합물을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P3K5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아이락4라고 하는 저희가 타겟팅하는 이 단백질하고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기능도 다르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물분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화합물에 좋은 활성을 보이는, 굉장히 약효가 좋은,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화합물을 구매를 했고요. 이것을 저희 화합물에, 저희 타겟에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에피카시를 보이는, 약효를 보이는 화합물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합물은 이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알려져 있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합물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조로부터 약물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최적화하여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화합물을 2020년에 저희가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 기업체에 이 기술 이전을 하였고요. 그걸 통해서 카이노스 매드는 지난해에 2011년에 이 미국의 엠마우스라는 그룹에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전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이락포 저해제가 그 혈액암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효과가 있는 화합물로 지금 현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thinking experiment, 머리로 설계하고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래서 실험으로 테스트하는 마인드 머신의 이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신약을,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약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신약 개발 관련에는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실험적인 측면에서 화학, 생물학, 그다음에 그 수의학자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IT 과학자들, 정보화학, 또 컴퓨터 기반을 통한 분자 설계 AI죠. 이러한 기술,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그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학, AI를 이용한 기술들은 이 모든 학문에서는 결국 데이터를, 실험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실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 실험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 핵심 기술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약 개발은 바로 이 삼중 경기와 같다. 약효, 그다음에 약물성, 이 독성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화합물과 그다음에 이 타겟의 구조로부터 바로 이러한 약효와 약물성과 독성을 예측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러한 기술들이, 실험 기술들이 업데이트되고 발전됨에 있어서 데이터량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신약 개발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컴퓨터도 공부하고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도 공부하고 뭐 당연히 계속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신약 개발은 글로벌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공부해야 된다, 언어도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 신약 개발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보셨던 것처럼 0.몇몇%의 성공 확률로 하이 리스크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내가 신약 개발을, 좋은 약을, 혁신 신약을 내가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할 수 있다는 이 확신, 그죠? 자기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분자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로부터 물성을 고민하고 이런 하루하루의 노력들, 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이러한 학문적인,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혁신 신약 탄생에 대해서 그 AI 기술,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이 이용했을 때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덕트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하는 것을 신약 기술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그다음 기술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이 융합을 하고 또한 그 학문들마다 나오는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실험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그러한 양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들, 물론 이 AI 기술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할 건지 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실험하는 사람들과의 이 토의를 통해서 초기 데이터들을 마련하게 되겠죠. 또는 문헌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특히 지금은 이제 이 AI 쪽에 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생물, 화학 여러 인력들이 있지만 저희 실험실로 인력 리크루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재는 이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분야에 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톡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응답이 40분인데요. 질문이 채택되고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신약 개발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개발을 시작하면 보고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평균 12년 정도를 보통 우리가 신약 개발의 이 보급까지,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개발할 때 우리가 아까 신약 탐색 단계라고 했죠. 실험실에서 대량의 화합물로부터 약효를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을 만들고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동물에게서 실험을 하죠. 동물 실험도 이제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개까지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하다고 평가되면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제 실험을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고요. 거기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임상 이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환자들에게 약효가 검증되면 아,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했던 물질이 실제로 이 약을 개발할 수 있다. 고 우리가 확정이 되면 임상 3상에서 대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4상에서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12년 정도로 그 개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 기술을 쓰게 되면 신약 탐색 단계에서 7년 정도 되는 시간을 한 그 2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냐? 물론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뒤에 이 자료가 창보 자료를 좀 보시면 그 현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더나 있죠.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장 AI 기술을 이용한 그 혁신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AI를 이용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분야였고 보시는 대로 이 AI 시장 전망이 2021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가면은 평균 47%의 성장을 이룰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 그 코로나 치료제는 굉장히 이렇게 뭐죠? 빨리 이제 개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통적인 신약 개발 그 프로세스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은 이미 약효가 알려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 코로나 그 사스코비드 단백질에 결합하는지를 보는 아까 말씀드린 드럭 재창조 기술, 그러니까 드럭 리펄포징이라고 하죠. 약효, 그,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안정한 화합물로 이미 그 약으로 승인된 약물들 중에서 코로나 그 단백질에 좋은 물질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전략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동물의 실험들이 임상에 이용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도 이제 마우스 작은 쥐, 뇌 조금 더 큰 쥐, 뭐 토끼, 안구 실험 같은 경우에 토끼 눈을 적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원숭이, 그다음에 도구, 그다음에 기니아 피그, 돼지, 조그만한 그 실험용 돼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며 약물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이신데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효를 그 검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약물성 중에서 이게 부작용, 그러니까 독성을 대체하는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많은 항목들. 그러니까 그 항목들 가운데서 동물 실험을 대체해도 된다고 이 그 FDA라든지 또는 OECD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동물 보호 이 단체들의 어떤 그런 감시가 굉장히 그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 효능 검증이라든지 독성 실험 모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FDA에서는 이러한 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AI 실험 모델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그 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승인으로 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신약 그 승인 패널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인체에 그죠? 이렇게 실험이 되는 그러한 패스트 트랙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AI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제약산업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부터 더 이상 이제 복사약
미투드로 카피 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198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질 특허가 강화되어가지고 약을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제 용인이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신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1990년 그다음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 인실리코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저희 발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 기업들,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기업들이 그 저는 이제 지금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그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 급성 백혈병, 혈액암이죠. 혈액암에 이와 같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심장 독성을 예측한 물질들, 그리고 이 그 FLT3라고 하는, 아까 보셨죠? FLT3라고 하는 이 타겟의 뮤턴트, 돌연변이에 그 잘 붙는 화합물들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캔서 쪽으로, 그러니까 항암제 치료제 쪽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이 현재 존재하나요?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AI 기술이 이제 신약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초기에 보시면 기초 연구 단계 있죠. 그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실험 동물 모델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아까 보신 아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런 빅팜들, 우리가 흔히 뭐 파이저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빅팜들은 이 AI 기술을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진 신약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리벡이 이 AI 기술 이라기보다는 AI, 뭐 총체적으로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 기술이죠. 그래서 이 타겟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성이 있는 화합물로 개발된 약이 바로 글리벡이라고 하는 신약입니다. 급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물이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많은 신약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I라고 하면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AI라고 하면 딥러닝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딥러닝 기술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약 개발로 지금 적용되는 이 기간들이 지금 현재 한 5, 6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신약들이 임상 단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임상 단계로 들어오기까지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신약으로 아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딥러닝을 통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과연 얼마나 이 신약을 창출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성이 낮은 희귀질환 치료제들도 개발 가능할까요?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히 경제성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혁신신약의 가장 큰 기적적인 부분이 바로 생존율이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가 결국은 그 질환을 야기시키는지 하는 유전체 정보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약 개발 분이 현재까지 선발 주자가 없는 상황인가요? 뭐 선발 주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인공지능 분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내에서도 해외에 경쟁할 만한 기업들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 주자로 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빅팜들, 모더나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약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깃발을 꼽아서 선발 주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국가나 제약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내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IBM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으로 그 IT에 강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개발한 모델을 제약회사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분자 화합물 신약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저분자 화합물 신약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아까 제약 그 자료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국내 신약 개발에 그 지금 현재 13호 신약까지 개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도 LG에서 개발한 글로벌 신약을 만드신 분이 저희 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국내 제약사를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0번째 팩티브라고 하는 것이 FDA 승인을 받아서 국내 최초의 이 미국 FDA 승인 약물이 나왔고요. 지금도 한국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뭐요 글로벌 신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바이오 의약품도 그 동일한 과정으로 개발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분자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주사 약으로 쓰고 분자의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일한 과정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차이점이 어떻게 제조할 건가? 우리가 거의 보통 이제 CMC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산업의 규모는 커지는데 전공한 학생과 연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제약 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 산업에 인공지능 이용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리크루트 하는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신약 개발 성공하기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의료 정보 보호로 인해서 데이터 확보가 어렵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서 이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연구에서 신약 개발 연구에서 가장 회의적인 부분들 이 바로 이 양질의 데이터 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정보 보호라든지 각 기관별로 데이터 공유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확보 문제가 가장 이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들,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바이오 신약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작용인데 여기 보면 감기약과 항우울제 부작용을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약물 간에 이것을 이제 보통 이거를 약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AI로 예측하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까지 거치는 수준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앞단 기초 연구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임상 단계에서 그 임상 프로토콜을 한다든지 환자를 리크루트했을 때 어떤 환자군을 선별하는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당연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AI 이용한 신약 개발 성공 사례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로나 치료 중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파이저에서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가 바로 이 에이즈 치료제를 같이 병용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신약 개발을 꿈꾸는 생물학과 학생인데 아주 좋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기술을 이용한 그 연구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AI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공부를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같이 AI를 이용한 화학정보학, 생물정보학 실험으로 컴퓨터도 공부하시고 화학, 생물 기초를 공부하셔서 진학을 하시면 컴퓨터를 전혀 몰라도 일단 실험실 오시면 기초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이 연구자로서의 보람, 그다음에 자기 적성이란 태도에 대한 확신 등을 가지고 진학하면 좋겠습니다. 꼭 진학하셔서 AI 전문 연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AI 이용한 신약갭이 기존 신약갭보다 안정성이 높은가요? 이거는 높을 수도 있고 안정성이 높은 화합물을 단시간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AI 이용한 신약 개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 분자까지 분석하다니. 네,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물 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하는 전문 실험실이 바로 저희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백질, 약, 그리고 우리 생체 내 70%가 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 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AI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험실의 최종 기본적인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 실험실 발표한 논문들을 참고해서 보시기를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AI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려면 약사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약사만 가능한 게 아니고 약대는 약사를 배출하는 거고요. 저희 신약전문대학원은 신약개발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개발연구원은 약사는 약을 제조해서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공급하는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약사. 약사는 이제 약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신약개발연구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약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생물, 화학, 약효,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물성의 문제, 독성의 문제 이런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신약개발연구원이 되려면은 생물전공자, 화학전공자 아까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에도 화학전공자, 그다음에 생물 전공자, 그다음에 문과생들도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이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초과학만 공부했거나 또는 약대를 나와야 된다 그런 한계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하고 싶은 이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기다림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데 개발 도중 엎어지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엎어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확률이 0.001%라고. 그러니까 평생을 연구해도 신약 개발 한 개도 개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신약 개발은 이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화합물들과 노하우들이 이제 다음에 다른 연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기 때문에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훨씬 실패할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들이 융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분야로부터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용한 데이터로 다음 실험을 위해서 이 결국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단계들이 있었죠, 아까. 그냥 이 단계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항상 디시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어야지만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 바로 이 AI 기술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기대로 우리가 신약 개발의 AI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만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한계는 없나요? 당연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가공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AI 기술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 초기에 저희가 보통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보셨죠? 컴퓨터에게 이제 입력을 해주잖아요. 입력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AI 기술의 한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렇게 확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산업 분야가 또 이렇게 그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이제 더 이상 질문에 중요한 제가 뭐 놓친 질문도 있겠지만 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